농지를 덮친 이상기후, 농업 인구의 고령화, 줄어드는 농가 소득. 오늘날 농업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청년이 가득 차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되돌리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시급합니다. 충청남도가 농업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농가 비율 52.6%, 65세 이상 농가 경지 비율 68%. 고령 농업인은 은퇴 없이 고된 일을 해야 하고, 청년 농업인은 농사지을 농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은퇴 농업인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농업 농촌의 세대 교체를 위한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면 매년 1,10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고,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매년 8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이양하고 매달 지원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농지를 어르신들한테 이양받아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은퇴농과 청년농을 잇는 안정적 농업경영 이양, 충청남도의 농업농촌 구조개혁,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이 함께합니다.